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예단이니 예물이니 아무것도 안 해서 고스란히 남았거든요. 필요할 때 쓰려고 통장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언제고 아버님이 퇴직하시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다. 이상 씨한테 아버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표현은 잘 못하지만 아버님 존경하고 좋아해요. 이상 씨하고 사이 좋을 때 드렸어야 하는데. 이 마음으로 충분하다. 마음으로야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버님께 힘이 되고 싶어요. 갖고 계시다가 뭐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남잔 돈 없으면 어깨 기운 떨어져서 못 써요. 저희 아버지 봐도 그렇고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뭐든 활동하세요. 뭘 하셔도 참견 안 할게요. 대신 잘 되시면 저한테 이윤도 남겨주시고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계속 뭔가 활동하시는 게 집안 전체에도 힘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뭐든 할 생각이다. 쓰든 안 쓰든 일단 내가 갖고는 있어마. 대신 이건 아버님하고 저하고 비밀이에요. 나도 부탁 하나 해도 되지? 러시아나 중국 쪽 국제마약 밀매단이 국내 잠입한다는 첩보가 있어요. 이 일에 관련해 인터폴에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왔고요. 아마 검경합동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거예요. 경찰 쪽에서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할 만한 요원이 필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만 추천해 주세요. 우리 검찰 측에서도 요원이 나갈 겁니다. 검사님도 나가실 겁니까? 아직 모르죠. 요원 선발은 비밀입니다. 주말까지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유치장에서 물을 퍼!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아, 배고파 죽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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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빰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아, 지금 이 길로 이삭이 만나 봐라. 허심탄회하게 둘이 얘기해 봐. 이게 내 부탁이다. 아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 계십니다. 다른 일 하시려고 안 하세요? 자격증 시험 같은 거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의 인생도 이제 각자 알아서 할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경찰만 하시던 분이 딴 거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어요. 경감님도 기운 내세요. 약 하나 드릴까요? 무슨 약이요? 저 잠깐 보죠. 해놓은 밥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무슨 잔소리예요? 앞으로 돈 관리 내가 할 테니까 가계부랑 다 내놔. 살다 별? 건강아, 내가 도저히 못 살아먹겠다. 내가 두고 볼 거다.
부모 버리고 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 힘들어. 그리고 검사님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다신 그런 넘친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그래도 네가 며느리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밥도 안 갖다 바치래. 마흔 훌쩍 넘어서가 지내는 나라에서도 지금! 아 배가 어디서 한숨.